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마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존에는, 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자 아마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미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본 것만 해도 한 열몇 종은 됩니다. 야, 자 그런데요, 이 개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개미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군대개미, 두 번째는 입군개미, 세 번째는 총알개미,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입군개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입군개미로 굉장히 신기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엽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 실험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디.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입군개미를 찾았는데요, 이거 이 아이디어는 이제 공돌이 용달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마존에 한번 방문을 하셨었는데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바로 짜라란 입군개미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보시면은 이게 이파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죠. 여기 많은 거 보니까 제 생각에 여기 위에서 입군개미들이 자르고 떨어뜨리는 것 같거든요. 위를 한번 볼까요? 아닌가? 보이시죠 여러분? 어디서 가져오는 거니 너네? 우선은 한번 근원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와 여러분들 지금 근원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네 진짜 힘들게 다닌다. 여기 보시면은 입군개미들이 이렇게 입에 목 매달은 이유는 바로 이걸 먹이로 삼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힘든 길을 여기 이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들고 막 연결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이 편한 길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가요. 자 보이시나요? 역시 정전개미가 힘이 족하다 보니까 큰 잎사귀를 잘 나릅니다. 근데 용달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냐면, 이 입군개미가 사람의 오줌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소변에 있는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먹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 진짜 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줌이 없어요. 아무도 매력지가 않아요. 그거 어떡하죠? 형님 혹시 쉬 안 매리세요? 하나도 안 매리세요. 큰일 났네. 우선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개미의 집도 있을 건데, 우선 잎사귀를 어디서 도대체 잘라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무 위에서 잘라서 떨어뜨려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이 길을 따라가 볼게요. 천천히 보이시죠? 잎사귀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입군개미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잎사귀를 약간 푸른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낙엽 건조된 것도 가지고 가네요. 오 야 여기다, 집이다. 집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입군개미의 집입니다. 안녕. 와 땅에다 했네. 아마 이 반경 거의 한 10m 이상은 아마 이 땅속 안에 이 입군개미의 보금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재료가 없습니다. 캡틴까지 물어봤는데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개미야 어디 갈 건데? 내가 옮겨줄게. 일로 가. 아유 너 두 개인데 미안하대. 하나 뺏었다. 아이고 야 땅에 떨궜네. 야 아이고 아이고 포기하고 간다. 미안하다. 야 가져가. 자 여러분 원래 밤에 올라 있었는데 드디어 채취를 했습니다. 아, 보일랑 말랑 진짜예요 이거. 자 이 오줌으로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 뭐냐? 야 얘예요. 얘.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때문에 새벽 2시부터 일어나잖아 자꾸. 여러분 지금 왔는데 입군개미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다시 밤에 입궁개미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하기가 참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입궁개미가 다 입으로 턱으로 잘라내고 남은 나뭇잎 줄기입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또 자르네요. 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야 여기 많이 있네 애들. 와 여러분들 여기 순간적으로 보이죠.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실험을 하고 나서 더 독특하고 희귀한 친구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시청 고정 해주세요. 얼굴 몰골이 장난 아니죠?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와 여러분들 초 대박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총알개미인데 무려 여기 아래에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수액을 먹는 곳에 자리를 잡은 듯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총알개미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절대 쏘여서는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1위인 와 이만합니다. 심지어 제 손이 가까이 있는데도. 자 지금 두 마리를 오야야야 미쳤어 언제 오야야 와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총알개미인데 이 총알개미한테 쏘이면은 거의 8cm 이상 되는 못에 다리 박힌 느낌 플러스 거기가 불에 계속 24시간 타들어가는 느낌 불에 다리를 넣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화끈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후. 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친구를 구경시켜 드린다고 했죠. 여기에 숨어있는 친구인데요 바로 짜라란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 바로 다케톤 아르미게론이라는 개미입니다. 오 여기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제가 투어하다가 며칠째인지는 까먹었는데 이 친구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약간 머리에 딱 투구를 쓴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너무 독특해서 한번 알아보고 촬영을 하려고 다시 카메라를 껐죠. 그때 당시 제가 약간 건드려 볼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 여기 보이세요? 오 야 개미가 이렇게 따라와서 무는 거는 사실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저 보세요. 요 보셨죠? 방금처럼 이 개미가 굉장히 호전적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뭡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우선 한 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원래는 아마존에서 약간 고산층에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여기 나무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몰랐거든요. 오 여기 올라간다.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야야 오 얘 반응하는 거 봐. 우와 힘 다리 왜 이렇게 세. 오 떨어졌어. 여러분 얘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 도깨미입니다. 도깨미. 야, 이 친구는 국내에서 킬러 개미라고 불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작은 턱 안에 독이 있어서 물리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자기 몸보다 1000배 이상 되는 친구들도 독으로 공격해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쏘이면 그냥 아프구나 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독 있는 친구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남미 상층부에서 발견이 되면서도 한국에서는 킬러개미라고 불리는 이 개미를 우선은 운 좋게 발견을 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웃기게도 다른 개미들은 다른 개미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오면은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 구역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빈집을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돌틈 사이에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돌틈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범위가 활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우와 보셨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멋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엘리트 군단? 약간 그 정도? 아이고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저기 가면 많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잎사귀 따서 하는 것들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 여기 야 너네 어 아 너네 집 여기 있었구나. 야 그래 야 너네한테 좋은 거 줄게. 바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부탁을 받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드린 공돌이 용달님 이름도 써서 이거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걸 잘라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액체를 묻혀야 됩니다. 오픈! 묻혔어! 자 여기 있군 친구들이 많은데 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줘볼게요. 좀 큰 친구한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거대 병정개미 가장 큰 친구예요. 입궁개미 중에. 야 쇽 야 피하지 말고 옳지. 야 너도 피하는 거니? 정부로야 정부로. 옳지. 오 뭐야 오 안 피하는데? 오 여여여 오 뭐야 성공했어. 잠깐만 오 얘 좀 떨구긴 했는데 방금 문 거 보셨나요? 얘네들이 이거 반응 보이고 이걸 물고 갈 확률이 커집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여기다 올려서 한번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오 야야 이 꿈개미가 진짜 들고 가려고 해요. 확실한 반응이 보입니다. 와 야 나 선택해. 야 용날림 말고 날 선택해줘.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용달님 거 가져간다 얘가. 야 용달님 얘가 가져가요 진짜로. 가져가서 그 먹으려고 하나봐요. 아 포기하네. 너무 커서 그런가보다. 아 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종이를 너무 크게 자른 바람에 개미들이 들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확실한 건 개미들이 종이에 묻은 제 소변을 먹기 위해 반응을 보이고 들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존에서 얻지 못하는 나트륨이랑 다양한 영양소가 제 소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개미들이었으면 그냥 핥아먹고 말았겠지만 입궁개미라서 들고 가려는 모습 참 귀엽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아마존에 와서 굉장히 역기적이면서도 신기한 실험을 했는데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져가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좀 작게만 자르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개미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는 바로 군대 개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자 이번 여정 때 제가 찾고 찾았던 개미들을 다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얘가 총알개미거든요. 앞다리에 보면 살짝 털도 있고 머리가 엄청 크고요. 허리는 잘록하고 여기 엉덩이에 침이 있는데 여기 침에 쏘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크죠. 그리고 다케통 개미 여기 머리를 보면은 약간 일본의 그 사무라이 특구를 연상케 하고 등에는 가시가 있네요. 오야 근데 얘네는 이제 찌개에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입궁개미입니다. 입궁개미 이거 최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이거보단 두 배는 커요. 그 병정개미 아래에서 버금대형이라 해서 두 번째로 큰 병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타게 찾았던 바로 군대개미. 이 군대개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행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많은데 머리가 지금 하얗고 굉장히 큰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그건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침은 없는데 그냥 머리에 턱 힘이 툭하니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에 아마존 와서 제가 찾고 찾았던 친구들을 발견했는데 딱 봐도 총알개미 넘사벽이죠. 크기 대박입니다.